오늘은 제가 별 희한한 미션을 받았습니다. 우리 건우가 기다려, 뭐, 나는 그런 것이 원래 싫어하는데 뭐 먹을 거 줄 때 시원하게 줘야 되는데 지 엄마 누나들 전부 뭐 하나 주면은 훈련을 시키더라고. 그래서 저도 훈련에 동참을 좀 해보려고 건우 그동안 엄마랑 누나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건우 이리 와. 간식을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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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먹으면 안 돼. 이렇게 잘 기다립니다. 평상시에. 자, 잘했어. 잘했어. 도망가 버리네. 잘했어. 쟤는 꼭 간식을 주면은 저렇게 일단 기다렸다가 다 먹고 이제 진정한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. 과연 내가 없을 때도 기다리는지 좋아. 건우 이리 와. 건우 이리 와. 똘똘똘똘똘. 똘똘똘. 오. 오 난리야 난리. 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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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이, 기다려 기다려. 건우 기다려. 먹지 말고 기다려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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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먹지 마. 기다리고 있어. 알았지?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기다리라고 그랬다 아빠가. 과연 건우는 기다리고 있을까요? 나 지금 안방으로 문 닫고 와버렸습니다. 과연 기다리고 있을까요? 저도 궁금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몇 개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. 이제 기다리고 문 닫고. 과연 짠 짜자자잔 짠 짠. 너 세화야 기다렸는데 다 먹어버렸다. 테스트 결과 기다렸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내가 안방에 싹 들어가니까 다 먹고 치워버렸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게 그동안 저는 솔직히 교육을 안 시켰어요.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제가 싫어해서. 근데 건우 엄마 누나들이 꼭 고기 뭐 간식 하나씩 줄 때마다 애간장을 태우더라고. 그게 안쓰러워서 저는 그냥 막 줬는데. 희망하네요. 그래서 그 교육이 잘 됐나. 근데 어제도 TV 보니까 그 대통령 강 뭐시 그 누구 뭐 그런 거 막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훈련 한번 해봤는데 그동안 훈련 성과는 전혀 제로고 앞으로는 기다려 앉아 또 뭐였더라 어제 뭐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훈련을 좀 시켜서 우리 건우도 개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건우야 너 너무한 거 아니니? 좀 너무한다 너.